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우리 사회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이 이렇게 왕성할까? 거짓, 사기, 조작, 이런 거가 말이죠. 뭐, 너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해진 것 같기 때문에 관련된 것은 이제 구글에서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예, 오늘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글을 만났는데 야,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이 체제를 우리가 과연 유지할 수 있겠냐. 사람들의 생각이 이 정도인데 그런 아주 흥미로운 것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뿌리 깊은 노비 건성인 건데 사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사람답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끔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것은 천재지변이나 어찌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사고가 터지게 되면은 세상을 살다 보면 사고가 터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뭐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들이 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그게 참 신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 같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어떤 건가 하니까 이 황성년 펜앤마이크의 개근 칼럼니스트가 제법 오래됐습니다. 몇 해 됐는데 한국인의 거짓말과 뿌리 깊은 노비건성이란 좀 도발적인 그런 기고를 한 겁니다. 왜 한국인은 거짓말을 잘하고 그 거짓말에 관대한가 이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글도 좀 단단하게 쓰셨어요. 군부 독재 시절이라고 했던 70년대 80년대 그때도 사법부 판사들은 결코 넘지 않았던 선이 있었다. 그때 넘지 않아의 선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그게 없는 겁니다. 아예 내놓고 뭐죠? 대법관들이 불법과 타협해가지고 거짓말을 참말로 만드는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 10월 16일 같으면은 선거 부정 문제가 그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됐던 거죠. 정의의 표상이어야 될 대법원은 선거 도중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무죄의 판례를 남김으로써 이제 선거 토론회에서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의무감 같은 것은 쓰레기에 처박아 버렸다. 그게 화천대유의 여러분들 김만배하고 재판글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건이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나라 자체가 이런 진실이나 사실에 대한 전혀 그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살 만한 그런 사건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난 지가 이렇게 오래 흘러도 꿈쩍달싹 안 하는 겁니다. 검사들이 서로를 제거하려고 제거당하지 않으려고 패를 나누어 다투다 서로 몸싸움까지 갔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한국인의 거짓말. 정치든 공무원이건 군인이건 거짓말이 일상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잘못을 찾아내어 바로잡자는 헌법기관의 장대인 감사원장, 검찰총장, 정부나 여당의 정책을 지적하고 그쪽 진영 사람들의 잘못을 조사하면 충성심이 넘치는 국회의원 몇 명은 감히 인명권자에게 반기를 든다면서 대선 불복이냐고 외친다. 조선 왕조가 500년을 이어오면서 왕조의 존립을 위해 지속시켰던 노비 제도는 뿌리 깊은 노비 건성을 낳았고 노비 건성의 핵심이 거짓말과 무책입니다. 우리 민족이 버려야 될 가장 심각한 질환이다.
건국기에 국민들의 노비건성에 점차 탈피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적 신뢰를 이해하고 또 신뢰사의 근간을 차곡차곡 쌓아왔는데 이 신뢰가 최근 급속히 붕괴되는 것이 보인다. 우리 사회의 경박함과 천박성이 어디에 오는가를 늘 관심을 가져왔다. 우리 국민의 천박성은 바로 노비건성에 온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를 하게 됐다. 이게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싶은 아주 재미나는 조사입니다. 재단법인 굿소사이어티 요청으로 2020년 9월 초에 1500명 표본을 가지고 전국조사를 실시했답니다. 그게 여러분들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런 조사는 저렇게 익숙한지 아닌데 한번 보시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정직한 사람일수록 더 손해만 본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 72.6% 아니다 6.7%입니다. 대단하죠.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은 이번에 선거 부정 문제만 하더라도 적당히 저도 그냥 입을 다물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사람의 성품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말을 했는데 그로써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탄압을 받은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대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정직한 사람일수록 더 손해만 본다. 72.6%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의 재산은 대부분 노동자 농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을 빼앗아 생긴 것이다. 그렇다 34.5% 아니다 30.5%. 항상 이렇게 팽팽한 접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윤치호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선인은 이성이 10%고 감정이 90%다 이야기죠.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과거와 좀 달라졌겠지만 우리나라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낮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상속세를 더 올려야 된다. 64.7%가 그렇다 아니다가 74.9%입니다. 황승영 칼럼니스트가 행한 이 조사가 상당히 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를 양보하더라도 동료들과 경쟁하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간 것이 더 행복한 삶이다. 그렇다 34.4% 아니다 26.2%. 여기 여러분들 마지막에 세 가지는 아 사람들이 생각이 있구나. 체제가 유지가 되기에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단히 반자본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는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일본 여러분들 뭐 답도 흥미롭지만 그런 뭐 대부분 사람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체험할 거지만 이 밑에 노란색 해놓은 그 세 가지 질문이라는 것은 상당히 뭐죠? 우리에게 시사적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대단히 그런 친좌파적인 정책을 부르짖어도 계속해서 고정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굿소사이어티 이래로 공정한 그런 조사를 했을 거라고 보고 뭐 이런 정도니까 참 세월이 많이 흘러서 살기도 많이 좋아졌지만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그런 반시장적이고 친좌파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네요. 한 사회의 진로라는 것은 결국 그 사회의 대다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자들의 세금 부담은 지금도 굉장히 과중한 편이죠. 그런데 더 거둬야 된다는 게 64.7%지 않습니까? 부자들의 재산은 노동자 농민의 피와 땀을 빼앗아간 것이다. 이게 34.5%나 되는 겁니다. 아니다가 30.5%니까. 나의 자유와 권리를 양보하더라도 동료들과 경쟁하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니 또 행복한 삶이다.
그게 그렇다가 34.4% 아니다가 26.2%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회의 진로란 것은 다수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정치인들도 뭐죠? 그와 같은 다수가 생각하는 쪽에 이름들 구애하는 그런 제도나 정책을 가지고 표를 얻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단히 취약한 나라인 거죠. 이렇게 한 70년 정도의 번영의 길을 달려왔는데 불구하고 자유주의적 생각이라는 것이 상당히 일천한 나라. 원래 대한민국이 자유주의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일천한 나라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거기다 좀 뭐 우리 자신들이 평균적으로 좀 감성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중영합주의적인 정책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거죠. 소수를 계속 약탈하는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마무리하기 전에 이런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에 선을 보인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입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은 선거 공정성을 바로잡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그러면 뭐 우리가 상당히 참 어려워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발간된 6권의 책을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